들어오셨으면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강의는 무료로 진행되는 게릴라 실시간 강의인데요. 여러분들이 채팅이 가능한지를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팅이 가능하면 인사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영상 잘 보고 있다고요? 인선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봐주세요. 장준성님, 반장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는 우리 제 주식 쪽에 계시는 분인데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너무 잘 가르쳐서 감사하다고요? 저도 고마워요. 아, 라네이즈님이시구나. 아, 잘 지내죠? 어디 있어요? 빨리 와요. 응? 아, 군대 가신다고 하지 않았었나? 우리 다음 달에 군대 가는 우리 준성님 박수 놀리는 게 아니라 진짜 남자가 되는 거죠. 어디로 최전방으로 갑니까? 최전방으로 가시나? 논산 생각보다 재밌을 거예요. 이제 재미없진 않아요. 아주 괜찮을 거예요. 랩 강의? 네, 좀 말이 좀 빨라요? 좀 말이 좀 너무 빠른가? 좀 빠르다고 해서 좀 미안해요. 좀 근데 나도 흥분하면 말이 좀 빨라지는 타입이라서 난안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미안합니다. 또 저기 누구야? 민방위도 저는 지금 그 안식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예비군이었다가 민방위로 바뀌는 그 사이 시간 있잖아요. 지금 2년, 2년인가 3년인가?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아무런 훈련도 없었고 올해도 지금 훈련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근데 아, 난 다시 군대 가라면 못갈것 같아. 1억 아니야, 10억 아니야, 100억? 100억 정도쯤은 한 번쯤은 다시 가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인사님, 손녀가 미국에 살아서 영어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약간 free talk 아니면 casual talk. If you want to just casual talk, just try to practice with me. 저랑 같이요. 이렇게 계속해서 연습하시면 practice and practice, practice the key. 이게 연습이 이게 핵심이에요. 연습이 아니라 단순히 공부한다고 이제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좀 써도 되나요? 예, 이제 어른분들 보시면. 책으로 그 편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제 강의 보시면서 이제 재밌게 따라 하시면서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훨씬 더 낫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인사하러 왔다. 이제 갱년기만 나라에서 부르지도 않아요. 그렇죠. 예, 저도 빨리 그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10명 넘게 이제 모셨네요. 고마워요. 이따가 조금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이게 알림이 갔죠. 아마 이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이제 실시간으로 원래 이게 정형사 하는 거 그대로 할 겁니다. 정형사 분들에게 다 이제 의견은 다 여쭤보고 괜찮다라고 하셨거든요. 좀 활성화를 좀 많이 시키기 위해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좀 게릴라성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언제 하는지는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언제 하는지는. 근데 한 달에 한 번이니까는 그렇게 아시고요. 정형사들이 하는 거를 그대로 진행할 거예요. 우리 정형사가 지금 하는 게이 영화가 우리 해리포터 진행하고 있거든요. 벌써 10번째 시간이에요. 그다음에 팝송.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Firework라는 팝송이거든요. 가수가 케이리 페리라는 가수인데요. 그거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 조금 이따가 시작할 건데요. 일단 한번 어떤 노래인지 들어보면서 조금 나머지 분들 기다려보죠. 한번 들어봐요. 잘 모른다고 해도 흥얼흥얼 한번 불러봐요. 밑에 가사 열어놨으니까. 자, 브리트니 스피어스 노래요. 그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브리트니 노래 중에 다른 거 있잖아요. 뭐 Stronger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거뭐 뭐였더라? Oops, I did it again. 뭐 이런 걸로 약간 생각 중인데 어쨌든 한번 해야죠. 자, 요거 우리 지금 한 20명 조금 넘게 오셨는데 좀 이따가 더 들어올 것 같기도 한데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요거 지난 시간에
1편, 그러니까는 이제 파이어워크 1편을 이미 찍었어요. 그건 유튜브에 제가 업로드를 곧 해드릴 겁니다. 그거 이제 다음 건데요. 노래가 1절에 있는 거나 2절에 있는 거나 뭐 그렇게 뭐 차이가 난다라고 해야 되나? 뭐 주제가 벗어나진 않아요. 주제는 똑같은데 제가 그거를 좀 설명하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요건 어차피 이제 또 녹화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슬레이트를 칩니다. 슬레이트는 진코치가 이렇게 딱칠 거예요. 알겠죠? 안녕하세요. 영어와 재무 설계 직수자 세 가지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진코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무료 영어 회화 강의로서 우리 Firework라는 이 팝송을 두 번째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Firework 첫 번째 강의를 제가 이제 촬영을 했던 거 이제 업로드를 앞에서 봤을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요. Firework 자체가 이제 폭죽이라는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파이어워크 폭죽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예요?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그러한 잠재적인 그러한 느낌 그 자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뭐가 있었냐면, 야, 너는 그런 느낌 가져본 적 있냐? 어떤 느낌? 비닐봉다리 같은, 이렇게 바람에 둥둥 떠다니는, 너는 그런 무너지는 카드집 같은 그런 느낌 받아본 적 있냐? 아니면 너는 그 six feet under, 그 6피트 아래에서 소리를 치지만 아무도 듣지 않은 그런 답답함, 고구마를 100만 개 먹은 그런 느낌 받아본 적 있느냐? 응? 하지만 괜찮다. 왜냐면 여기서 나왔다가 Do you know that there's still a chance for you? 너에게는 너를 위한 기회는 아직도 있으니까 괜찮아. 그래서 그러한 기회나 네가 가진 그런 뭐 잠재력이라든지 그러한 느낌들을 다 뭐라고 한 거냐면 여기서 firework. 너는 그냥 뭘 하면 되냐면 너의 그냥 그 불을 ignite 불만 지피면 돼. 왜냐? 너에게는 Spark가 있으니까 light 불을 지펴서 shine 빛나게만 하면 돼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1번부터 다시 2절의 1번입니다. 2절의 1번부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하나하나씩 일단 어떤 노래인지 한번 쭉 들어볼게요. 2절을 한번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냥 들리는 대로 한번 들리는 대로 제가 이렇게 자막을 열어놨으니까 한번 불러봐요. 알겠죠? 자 갑니다. You don't have to feel like a waste of space. You're original. Cannot be replaced if you only knew what the future holds. After a hurricane comes a rainbow. Maybe your reason why all the doors are closed, so you could open one that leads you to the perfect road. Like a lightning bolt, your heart will glow, and when it's time, you'll know you just gotta ignite the light and live. Shine, just 일단 여기까지만 듣고 뒷부분 제가 또 들려서 해드릴 거예요. 자, 어떤 노래인지 하나하나씩 한번 배워볼게요. 자, 이 시간은요, You have to practice with me. 저랑 연습을 하셔야 돼요. Not a study예요. 공부하는 게 아니라 practice입니다. 연습이 여러분들이 getting used to speak and listen English. 듣고 말하는 데 익숙해지는 데 있어서요. Practice is the key. 이 연습 자체가 하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인지하시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입을 열어서 따라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따라해 보죠. You don't have to feel. 하면 돼요. You don't have to feel. 자, 뭐랬어요? You don't have to feel 해봐요. 자, have to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해야만 한다. feel 뭐예요? 느끼다죠. 요거를 feel 하게 되면은 채우다예요. 자, 두 가지가 차이가 있죠. 약간 발음상에서도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자, feel이에요. 자, 위에 거는 느끼다, 아래 거는 채우다잖아요. 위에서 발음하는 요 feel의 이 발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feel. 따라해봐요. feel. 한번 더. feel. 한번 더. feel. 아래 채우다는 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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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you don't have to feel 해봐요.
그렇게 상세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엔 연습하는 시간이니까 자 다시 한번 해봐요 You don't have to feel 해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너는 느낄 필요는 없어 뭐처럼 Like a wasted space Like a wasted space 뭐래요 Like a waste of space 해봐요 그래서 waste는 낭비예요 낭비 그 다음에 space는 뭐예요? 공간이에요 공간 그래서 여러분들 키보드에서도 아래에 기다랗게 있는 거 스페이스 바라고 하죠 그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한 칸 띄어쓰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간을 띄워주는 그래서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페이스 그래서 이 like a waste of space가 무슨 뜻이에요 공간의 낭비 같은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느낄 필요 없어 네가 공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을 가질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가사가 되게 뭐 어떻게 보면 또 마음이 아픈 게 네, 제가 지금 이 진코치라는 사람이 차지하는 이 지구상에서, 이 우주에서 내가 차지하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a waste of space, 공간을 낭비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자존감이 지금 완전 바닥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번 돼요. 요거 발음 어떻게 하나 잘 봐요. 자, you are original 이라고 안 하고요. You're original. You're original 해봐요 그래서 you are 자체를 your 하면 돼요 your 한 번 더 your 그래서 you're original 해봐요 그래서 original 하게 되면 뭐예요 뭐 어떠한 복제된 것이 아닌 진짜인 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you're original 유일한이란 말도 될 수 있어요 너는 복제될 수 없는 아주 너는 그런 유일한 사람이야 왜 그러냐면 한 번 더요 뭐래요? Cannot be replaced 해봐요 그렇죠 그래서 replace 하면 대체하다거든요 근데 replaced 예요 앞에 be라는 게 오면서 be replaced 예요 한 번 더 be replaced 원래 단순하게 그냥 여기서 cannot replace라고 하게 되면은 대체할 수 없다죠 근데 cannot be replaced가 되면은 대체될 수 없다 이해되면은 1번 한번 눌러볼래요? 숫자 이해된다 1번 채팅하실 수 있는 분 이해되면 1번 눌러봐요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잘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계속해서 제가 시킬 거예요 그래서 replace가 되면은 약간 내가 능동 내가 주체가 되는 거죠 내가 주체 근데 be replaced 하게 되면은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 어떠한 대상이 주체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 수동 뭔가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너는 original 뭐예요? 너는 아주 유일한 바로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cannot be replaced 대체될 수 없다 라는 거죠 대체가 될 수 없다 cannot be replaced 해봐요 cannot be replaced 해봐요 그렇죠 아이 내가 2번이라는 건 알지만 이게 1번으로 이해하면은 1번 누르라고 한 거야 알겠죠? 너무 깐깐하게 그러지 마요 그래서 대체될 수가 없기 때문이지 라고 한 겁니다 한번 돼요 뭐라 했어요? If you only knew 해봐요 그래서 만약에 너가 안다면 이란 뜻이에요 만약에 너가 안다면 뭐를 안다면 한번 돼요 뭐래요? What the future holds 해봐요 그렇죠 여기서 What the future holds 라고 했을 때 future 하게 되면 미래죠 holds는 진이다라는 쥐다란 말인데 미래가 지니는 것을 만약에 네가 안다면 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네가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 안다면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 안다면 그 7, 8번의 위에 게 이어지는 말인데 한번 돼요 뭐래요? After a hurricane 해봐요 자, hurricane이에요 hurricane은 뭐예요? 폭풍이죠 어떠한 태풍이나 폭풍인데 폭풍 후에는 뭐가 와요? Comes a rainbow 뭐래요? Comes a rainbow 해봐요 그렇죠 폭풍 후에는 뭐가 와요? Rainbow 무지개가 오지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너가 지금 어떠한 고구마 먹는 것 같은 고구마 100만 개 먹는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한 상황이고 어떠한 자존감이 너무나 떨어지는 그러한 아주 힘든 약간 crisis 위기인 것 같은 problem도 아닌 문제도 아닌 crisis인 것 같은 바로 그러한 deep crisis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다 해도 Just time goes by. 시간은 흐르게 되고 그러한 시간이 흐른다라는 표현을 after a hurricane. 폭풍이 지나면 comes a rainbow. 무지개가 온다라는 표현으로
말해준 거예요. 이 노래에서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1번부터 다시 한번 요 8번까지 한번 더 불러볼게요. 자 갑니다. 지금 연습하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해석된 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다만 지금 해석해주는 이유는 아 이게 이런 말이고 이게 한국어로 이런 말이니까 이거 자체를 영어로 함께 연습해보자 라고 하는 바로 그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연습해야 돼요. 같이 불러봐요. 시작. You don't have to feel like a waste of space. Your original cannot be replaced. If you only knew what the future holds. After a hurricane comes a rainbow. 잘 따라 불렀어요? 오, 잘 따라 불러야 돼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뮤직비디오도 한번 같이 봐봐요.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는가. 하면 돼요. 뭐래요? Maybe your reason why 해봐요. 자, reason 하면 돼요. reason 하게 되면 이유거든요. 아마도 너의 이유는 어떠한 이유냐면 하면 돼요. 뭐래요? All the doors are closed 해봐요. 어? 이거 아까 제가 그 문이 닫힌 어? 이게 여기서 보면 All the doors are closed 라고 그랬어요. 모든 문들이 닫힌 것 같은 그러한 이유는 이런 말 되겠죠? 이유는 아마도 이거겠구나 라고 밑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Maybe your reason why all the doors are closed. 자 무슨 말이냐면 아마 너의 이유는 어떤 이유? 모든 문들이 닫혀있는 이유는 아마 이 11번 문장에는 이거일 거야. 자 11번은 뭐라고 했냐면 so you could open one that leads it to the perfect road. 자 요거를 잘 요거 문장이 긴 거 잘 따라야 돼요. 다시 한번 들어봐요. So you could open one that leads it to the perfect road. 자 어떻게 하냐면 So you could open one that leads you to the perfect road 해봐요. 자 요거는 두 개로 쪼갤 수 있을 것 같아요. So you could open one. So you could open one. 너는 한 개를 열 수 있어. 자 여기서 한 개는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개 뭘 연다는 거예요? 여기서 뭘 연다는 거예요? 창문을 열어요? 윈도우를 열어요? 아니죠. 그 모든 문들 doors 중에 하나죠. One of the doors예요. 그 문들 중에 하나를 열어서 lead는 뭐예요? 여러분들 리더란 말 알죠? 리더 이끌다 이끄는 자 lead는 이끌다예요. 너를 이끌지 어디로? To the perfect road예요. 완벽한 길로 너를 이끌지 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요. 모든 문들이 다 닫혀있는 바로 그 이유는 한 개가 열려서 너를 아주 완벽한 길로 이끌어주기 위해서일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진 그런 답답한 상황인 사람들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 문도 닫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금융권을 준비한다. 농협을 두드렸는데도 닫히고 뭐 신한도 닫히고 삼성도 닫히고 한투자도 닫히고 다 닫혀있는데 딱 하나 사채업자가 열어지는 거. 아 이건 좀 그런가? 이러면 안 되지만 그래 그런 것처럼 불법 사채업자가 열어주는 그 문이 퍼펙트 로드는 아니지만 그렇게 두드리다가 단 하나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 모든 문들이 닫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Like a lightning bolt. 한번 돼요. Like a lightning bolt. 뭐래요? Like a lightning bolt 해봐요. 자, 이 12번 문장은요. L 사운드로 배우기 되게 좋아요. Like, lightning. 따라해요. Bolt. 한번 더. Like, lightning, bolt. 그래서 like a lightning bolt 해봐요. 마치 뭐처럼 lightning bolt는 뭐예요? 번개 같은 거죠. 번개처럼 your heart will glow. 뭐래요? Your heart will glow 해봐요. 여러분들이 heart 이 heart 이 봐봐요. 제가 요거는 쓰면서 한번 해봐야겠다. 봐봐요. 이 heart라는 단어인데요. 이거 한글로 표현하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채팅 칠 수 있으니까 채팅 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써봐요. heart를 한글로 한번 써봐요. 여러분들 채팅으로 heart 한글로 써봐요. 어떻게 쓸 거예요? hurt 한번 봐야지 뭐라고 쓰나. 내가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한번 참여해봐요. hurt 한글로 써봐요. 어떻게 쓸 거예요? hurt hurt 한글 못 써요? 아니죠? 빨리 써봐요. 왜 내가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면 hurt 아 이거 hurt 나왔어. 여러 가지가 나오네. 자 봐봐요. 아 내가 써볼게. halt hurt hurt 또 누구야? h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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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rt
자, 우리 한글 발음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자, 하나씩. 할트. 헐. 헐. 허르트. 헐트. 허얼트. 허얼트. 헐트. 제가 지금 한글 발음 틀리게 한거 있어요? 근데 이 발음한 것 중에 hurt, hurt, hurt 이거랑 비슷한 게단 하나라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1번 눌러보고요. 비슷한 게단 하나도 없었다. 2번 한번 눌러볼래요? 이 발음 중에 이 위에 있는 hurt라는 발음과 비슷한 게 있었다. 1번. 이것과 비슷한 게 하나도 없었다. 2번 한번 눌러봐요. 내가 왜 그런지를 한번 알려주려고 그래요. 비슷한 게단한 개도 없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보로 만들라고 한게 아니에요. 한글로 발음하면서 영어랑 똑같은 비슷한 발음으로 찾으러 갔을 때 없는 답을 나보고 쓰라고 한 거냐? 바보 만들라고 한게 아니라, 바보를 만들라고 한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발음 체계로서는 이 hurt라는 단어를 표현할 수가 없다. 이게 정답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발음 체계로는 저 위의 hurt라는 단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r과 r 사운드라는 r 사운드. 이 r이라는 사운드는요, 우리나라 발음으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혀를요, halt, hurt, hurt 할때 리을 사운드 있죠? 그걸 바로 리을 사운드라고 하죠. 리을 사운드를 할 때는 혀가 위천장을 슉 하고 긁을 거예요. 리을, 할트, 허얼트 할때 혀가 위천장을 닫거나 긁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얼 사운드는, 얼 사운드 뭐냐? 혀가 위천장이나 아래천장에 닿으면 안 된다. 이해된다? 이해돼요? 혀가 위천장이나 아래천장에는 닿으면 안 돼요. 아래천장은 없지. 근데 중요한 건 혀가 뒤로 땡기면서, 뒤, 혀를 뒤로 땡겨봐요. 혀를 뒤로 땡기면서, 위와 아래는 닿으면 안 되고, 약간 힘을 줘야 돼요. 그 상태로, 내려가는 느낌으로, 한번 더, 개 아니에요. 멍멍이 아니에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이런 사운드가 나오는 거. 그게 바로 사운드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있죠? 여기서, HA도, 이것도 우리나라 사운드에 없는 거야. 이런 사운드가 어딨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비슷한 걸 찾을 수는 있지. 하지만 똑같은 건 없단 말이야. 무성음이라는 거. 이게 이런 게 이런 사운드가 어딨어.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를 합쳐주면 하. 하, earth, earth. 다 합쳐지면 heart, heart. 비슷하냐 한번 들어봅시다. heart, heart.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종시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 발음 체계로는 영어를 비슷하게 낼수 있지만 똑같이 낼수 없다. 그러면 왜? 왜 우리나라 사람이 영어를 듣고 말하기를 못하는가? 왜냐면 아예 다른 발음 체계를 갖고 있고 어순 또한 다르기 때문이다. 이 말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발음 체계도 다르고요. 어순 또한 완전 달라요. 어순은 뭐예요? 말의 순서. 문장의 순서, 말의 순서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해석할 때 어떻게 해요? 11번 문장 봐볼까요? So you could open one that leads you to the perfect road라는 걸 해석하면은 So, 그래서 you could open, 너는 열수 있어. 하나를, that leads you, 너를 이끌지. To the perfect road, 어디로요? 완벽한 도로로. 근데 이거를 한국말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할수 있어요? 하나를 열면 완벽한 문을 열어서 너를 이끌어줄 수 있지. 말의 순서가 다르단 말이에요.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어순도 다르고 발음 체계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멍청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대답이 뭐예요? 결론이 뭐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되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것을. 오케이? 이해돼요? 그 자음모음 관련 당연히 관계가 있죠. 제가 근데 언어학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것만 좀 알아주세요. 그래서 언어학 전문가는 아닌데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영어를 배웠던 사람이에요. 똑같은 입장에서. 그래서 그냥 제가 알아낸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저는 박고치 학원이라는 곳의 출신이에요. 박고치 학원의 출신. 단순히 학생 출신이라 저는 거기서 코치 생활도 했었던 출신인데 중요한 건 제가 전문적인 체계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만 두세요. 이런, 아, 이렇기 때문에 내가 영어를 못했구나.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 뭘 하면 돼요? 연습을 하라고. 연습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또 쓸데없는 말 많이 하고 또 싫어한다. 그런 사람들, 나 악플 다는 사람들 내가 저주할 거예요. 진짜로. 하면 돼요. 해봐요. Your heart will glow. 해봐요. 그렇지요. 마치 뭐처럼 번갯불처럼 너의 마음, 심장도 glow는 빛나다요. 반짝반짝 빛나다요. 너의 심장도, 너의 마음도 반짝반짝 빛나게 될 거야. 한번 해요. 뭐래요? And when it's time you'll know. 해봐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될 때, 그거 시간이 될 때 you'll know. 너 알게 될 거야. 그럴 때 바로 뭐만 하면 되냐면 뭐래요? You just gotta ignite the light. 해봐요. 그렇죠. You just gotta ignite. 자, ignite는 불을 지피다예요. Light는 뭐예요? 그래서 이 불이죠. 너는 그냥 불을 지피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And let it shine. 뭐래요? And let it shine. 그래서 shine 또 빛나다죠? 빛나게, let 뭐뭐 하게 하다잖아요. 그것은 그냥 빛나게만 하면 돼. Just 마치 뭐처럼 just on the night. 마치 뭐처럼 밤을 그냥 소유하는 거. 밤을 그냥 소유해버려. 마치 뭐처럼 뭐래요? Like the 4th of July. 해봐요. 4th of July. 자, 7월 4일이거든요.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에요. 독립기념일날 어떻게 써요? 당연히 폭죽을 빵빵빵빵빵빵 터뜨리면서 폭죽이 빵빵빵빵 터지면 밤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밤을 소유하는 거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빵빵빵 빛나. 여기서의 제가 말했던 것처럼 폭죽이라는 거, 불을 비치다. 네가 가지고 있는 불을 지피다라고 하는 것은 자존감 떨어지지 말고 그냥 너의 시간이 올 거야. 네 모든 문이 다 닫힌 것 같아도 언젠가는 딱 하나가 열려서 너에게 퍼펙트 로드를 알려줄 거니까 괜찮아. Just keep going. 네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계속해서 해. 이걸 딱 말해주는 거야. 알겠죠? 자, 왜요? Cause baby you're a firework. 해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 여기서 baby는 아기야가 아니에요. 자, 얘야, you're a firework. 너는 뭐야? 넌 바로 폭죽이다. 뭐래요? Come and show me what you're worth. 해봐요. 그렇죠. Show them인데 축약형이에요. Show them. 그들에게 보여줘. What you're worth. 너가 가치 있는 것을. Worth는 값어치 있는. 아주 귀중한이란 말이에요. 너의 값어치 있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란 말이야. 숨기지 말고. 보여주란 말이야. Make him go, What이에요? Make him go, oh. 해봐요. 자, 이게 1절에서, 1편에서 다 했었던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또 이 게릴라 실체감 강의를 하면서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거 제가 모를 테니까 제가 빨리빨리 하는 거 알겠죠? 앞에 비해 좀 빠르지만 이해를 해주세요. 자, make them. Make them이죠? 그들에게. 여기서 them은 뭐예요? 그냥 people, 사람들이에요. 사람들한테 go. 여기서는 가가 아니에요. go가 가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이렇게 go 하게 해 이거예요. 하게 해. 어떻게 하게 해? 우와. 이렇게 하게 해. 왜? 여러분들 폭죽놀이 볼 때 어때요? 뭐죠? 우와, 여의도 불꽃놀이 같은 거, 우와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사람들을 우와 하게 해. 나 네가 가진 그런 넌 파이어워크니까 네가 가진 잠재력을 보여주면서 바로 그 말하는 거예요. As you shoot across the sky, I 불러봐요, 시작. As는 뭐뭐로 쓰죠? You shoot, 너가
슉 쏘아 올리는 것으로써 across the sky 하늘을 가로질러서 쏘아 올리는 것으로써 사람들한테 우와 우와 하게끔 만들어 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쵸? Baby, you're a firework. Come on, let your colors burst. 자, 요거 23번 뭐라고 하냐면 Come on, let your colors burst 해봐요. Burst 폭발시키다죠? 너의 색깔을 펑 하고 터뜨려. 왜냐면 폭죽은 각자만의 색깔이 있으니까 너만의 색깔을 Your colors 너의 색깔을 burst 폭발시켜요. 이렇게 딱 이렇게 펑 터뜨리란 말이야. You're gonna leave him falling down. 그래서 그렇게 하면 You're gonna leave him falling down, down, down이에요. 너는 그들을 이렇게 fall down, 쓰러뜨리자죠? 그들을 쓰러뜨리게 될 거야. 사람들한테 우와, 우와, 우와 하게 한 다음에 사람들을 쓰러뜨리게 할 만큼 너는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한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9번 문장부터 Maybe you're reason why부터 한번 불러봐요. 제가 practice가 이게 핵심이라고 했어요. 자, 갑니다. 시작! Maybe you're reason why all the doors are closed so you could open one that leads you to the perfect road like a lightning bolt. Your heart will glow and when it's time you'll know you just gotta ignite the light and let it shine just on the night like the fire.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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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 brighter than the moon, moon, moon. It's always been inside of you, you, you. And now it's time to let it through. 자, 뒤에 부분은 다 똑같아요. 우리 이제 요거 네 문장만 배우면 되는데, 자, 한번 배워볼게요. Boom, boom, boom. 뭐래요? Boom, boom, boom. 해봐요. 붐, 붐, 붐도 단순히 붐이 아니에요. 뭐, 붐이요! 이러지 말고요. B, B, boom이요. B, B, boom. 그래서, boom, boom, boom. 무슨 말이에요? 펑, 펑, 펑이요. 무슨 말이죠? 펑, 펑, 펑. Even brighter than the moon, moon, moon. 뭐래요? Even brighter than the moon, moon, moon. 해봐요. 그렇죠. Brighter. 더 밝은이죠? 원래 bright가 밝은이에요. 근데 이 re 붙어서 더 밝은. 비교급이 된 겁니다. Then, 뭐보다 더? 달보다도 훨씬 더 밝게. 왜? 폭죽놀이는 밤에 하잖아요. 밤에 하는데 달보다도 더 밝게 뻥, 뻥, 뻥 터져라 라고 하는 거죠. It's always been inside of you, you, you. 하면 돼요. It's always been inside of you, you, you. 뭐래요? It's always been inside of you, you, you. 해봐요. 자, inside of 안 하고요. Inside, inside. of라는 저 단어는요. 사운드가 두 개로 돼요. 혹은 of 아니면 이렇게 두 가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It's always been 항상 그것은 있었으니까 어디에? Inside of you 네 안에 항상 존재를 했거든. 바로 뭐가? 너의 그런 잠재력 너만의 그런 색깔이 항상 네 마음 안에 있었으니까 그것을 팡팡팡 터뜨리자. 그래서 그 30번에 딱 나오죠. And now it's time to let it through. 해봐요. 자, it's time to, 블라블라 하게 되면은, it's time to, 블라블라. 뭐뭐 할 시간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Let it through. 무슨 말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through는, 이렇게, 통하게 하다, 뭔가를 펼치다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는 통과시켜서 보여줄 때가 됐다. 라고 한 거예요. 네 마음 속에 있는 그것을 이제는 통과해서 보여줄 때가 됐다. 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밑에는 다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 한번 여기서 붐붐붐부터 마지막까지 부르고요. 이번 시간 맞춰볼게요. 자, 갑니다. 시 연습이에요. 마지막으로 말하는 겁니다. 같이 불러봐요. 시작!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강의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 복습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요, 항상 밑에 진코치가 진코치 카페 주소로 남겨놓거든요. 거기서 이제 리핏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돼요. 여기 리핏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무료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어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 앱스토어에서도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요 리핏이라는 요거를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 진코치 치시면은 여기 진코치 영어회화훈련이라는 데가 나와요. 거기서 여기 토픽 리스트에서 모두의 토픽이라는 건 여러분들한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케이리 페리의 파이어워크 있죠? 요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무한으로 반복하면서 듣고 따라하고 하실 수가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서도 되고 PC에서도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진코치 강의가 괜찮았으면 좋아요랑 구독 같이 한번 눌러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진코치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 Bye bye. 감사합니다. 우리 그래도 나가지 않고 잘 들어줘서 아주 고마워요. 노래 한 곡 요거 계속 들으면서 요거만 노래를 듣는 이 시간에만 잠깐 쉴게요. 알겠죠? 옛날에 이제 피아노맨은
한번 찍었었거든요. 저도 이거 되게 좋아해서 피아노맨 노래 진짜 좋아요. 전자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걸 했었던 적 있죠. 제대로 배워보고 저는 이게 언제야? 2년 전일걸요 아마. 프라이데이 그래서 It's 9 o'clock on a Saturday 이거잖아요, 그렇죠? 또 10명이나 나갔어 또. 사람들 참을성들이 없어 이렇게. 예? 강의 더 지금 강의가 진짜인데 이제 우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해리포터. 오케이. 해리포터 소리가 좀 너무 작아서 제 목소리를 좀 낮춰야 돼요. 볼륨 조절은 여러분들 좀 해주세요. 자, 한번 맞춰볼게요. 여러분들 볼륨 좀 키우셔야 될 거예요. 이게 최대, 해리포터는 최대라서 제가 하는 거랑 자, 사운드 체크할게요. 아마 맞을 거예요. 이 정도면. 자, 우리 해리포터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재밌나요? 여러분들? 재밌어야 될 텐데. 재미없으면 안 되는데. 재밌어야 될 텐데. 재밌어야 될 텐데. 그래도 유튜브에 그래도 구독자가 이제 곧 9,000명이 돼요, 이제. 곧 9,000명이 돼요. 그쵸? 8,937명이야. 곧 9,000명이 되는데, 빨리 1만 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1만 명. 남들은, 두달 만에도 1만 명 되던데 나는 2년이 다 돼야지 1만 명이 되고 있네, 진짜. 어쨌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영화의 전문 세계 주식 투자 세 가지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진코치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해리포터 열 번째 시간입니다. 해리포터 열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 봤을 때요. Third floor. 가지 말아야만 하는 third floor. Right hand side죠. Right hand side. 오른쪽에 있는 이 3층에 그쪽은 가지 말라고 했어요. 거기는 forbidden. 금지된 구역이라고 맨 처음 알려줬죠. 우리 덤블도어 교수님께서 두 가지 곳은 두 가지는 지켜라. 첫 번째, third floor, right hand side, 가지 말아라라고 했었죠. 두 번째는 어디였냐면 우리 그 비밀의 숲, 무슨 forest, 무슨 숲인지 까먹었는데 dark forest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거기는 가지 말아라. 어둠의 숲은 가지 말아라라고 했어요. 그 중에 지금 한 군데를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습니다. 왜? 갑자기 이 changing the staircase 이 계단이 갑자기 바뀌었거든요. 얘네들 계단은 계속해서 바뀌니까. 그래서 바뀌는 곳으로 갔다가 잘못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문을 이렇게 잠긴 걸 풀었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여기서 가는데 이 친구들 지옥의 문지기라고 하는 켈베로스라고 하는 머리가 세개 달린 개를 본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도망친 다음부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봐볼게요. Let's take a look. Up in a skull. You don't use your eyes, do you? Didn't you see what it was standing on? I wasn't looking at its feet. I was a bit preoccupied with its head. Or maybe you didn't notice. There were three. It was standing on a trap door, which means it wasn't there by accident. It's guarding something. Guarding something? That's right. Now, if you two don't mind, I'm going to bed before either of you come up with another clever idea to get us killed. Or worse, expelled. She needs to sort out her priorities. 자, 여기까지 한번 한 문장 한 문장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do they think they're doing? 잠깐만요. 지금 끊기거나 혹시 그러나요? 아니죠? 혹시 끊기거나 그러는 거 혹시 아니죠? 정상적으로 나온다. 1번 눌러봐요. 정상적으로 나온다. 갑자기 저 동영상 출력이 좀 낮다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나온다. 1번.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정상적으로 나온다. 1번. 정상적으로 나온다. 빨리 채팅 되시는 분들 정상적으로 나온다. 1번 한번 눌러봐요. 1번.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자.
1번 문장 갑니다. What do they think they're doing? 한 번 더요. What do they think they're doing? 한 번 더. What do they think they're doing? 한 번 더. What do they think they're doing? 뭐래요? What do they think? What do they think they're doing? 이거죠. What do they think they're doing? 해봐요. 액센트 강세는 어디 있어요? What do they think they're doing? 해봐요. 제가 액센트라고 해서 여러분들 코치님 액센트는 그 억양이라는 말인데 액센트라는 말은 안 맞잖아요. 이렇게 지금 깐깐하게 따지지 말아요. 제발. 알겠죠? 그냥 강세로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강세라고 하면 액센트를 알아들으니까 제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What do they think? 야, 그들은 무슨 생각인 거야? They're doing. 그들이 하는 짓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쟤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인 거야? 이런 말인 거죠. 한 번 더. What do they think they're doing? 해봐요. What do they think they're doing? 해봐요. 그렇죠. Keeping a thing like that locked up in a school. 하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모르는 단어 단 한 개도 없다에 제가 500원 걸게요. Keeping a thing like that locked up in a school. 하면 돼요. Keeping a thing like that. 하면 돼요. Keeping a thing like that. 뭐래요? Keeping a thing like that locked up in a school. 뭐래요? Locked up in a school. 왜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가 없다고 제가 확신하냐면 이 브리티시 액센트에 익숙하지 더 익숙하지 않죠. 아메리칸 액센트도 익숙하지 않은데 브리티시 액센트는 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단어를 이렇게 듣고 따라해 보려고 하니 당연히 잘 안 되겠죠. 근데 보세요. 여기서 모르는 단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올바른 발음으로 영어를 영어로 써 익숙해지는 이 과정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keeping a thing like that, keeping a thing like that, 그것 같은, 저거 같은 것을 유지하면서 locked up in a school, lock up 하게 되면은 가두다죠? 가두다예요. in a school, 학교에서 가두면서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이 계속해서 유지하게 두면서 학교에다가 가둬놓고 이런 말이라고 보면 돼요. 한 번 더. keeping a thing like that, locked up in a school. 해봐요. keeping a thing like that, locked up in a school. 해봐요. 그렇죠. You don't use your eyes, do you? 뭐래요? You don't use your eyes, do you? 한번 돼요. You don't use your eyes, do you? 뭐래요? You don't use your eyes, do you? 라고 한 거예요. You don't use. Use는 뭐예요? 사용하다죠. You don't use. 너 사용하지 않구나. Your eyes. 뭐래요? 네 눈을. 야, 너 네 눈을 사용하지 않는 거라 무슨 말이에요? 야, 너 눈은 어디다 두는 거냐? 이런 말이죠. 야, 너 눈은 어디다 두는 거야? You don't use your eyes, do you? 해봐요. You don't use your eyes, do you? 해봐요. 중요한 거 여기서 또 강세가 어디 있어요? You don't use your eyes, do you? 어디 있어요? You don't use your eyes, do you? 해봐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Didn't you see what it was standing on? 자, 4번 문장 여러분들 한번 받아쓰게 해볼게요. Dictation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펜으로 써도 되고요. 여러분들 키보드로 한글, 그러니까 영타가 느리신 분들은요. 이렇게 한글로 이거 들리는 대로 써도 괜찮아요. 알겠죠? 자, 한번 써봐요. 제가 바보같이 들려드릴게요. 자, 갑니다. Didn't you see what it was standing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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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on't. Didn't you see what it was standing on? Didn't you see what it was standing on? Didn't you see what it was standing on? 자, 한번 써봐요. 한 번 더. Didn't you see what it was standing on? I was on. Didn't you see what it was standing on? 자, 써봐요. 5초 더 드릴게요. 자, 그럼 한번 이게 어떤 말인지 한번 같이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Didn't you see what it was standing on? 자, 보세요. Didn't you see what it was standing on? 이것도 여러분들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Didn't you see what it was standing on? Didn't you see? 너 못 봤니? 이거죠. Didn't you see? 근데 저거 didn't을 didn't잖아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는 didn't인데 didn't라고 하지 않고 didn't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didn't you see? Didn't you see? 여러분들 목이 꺾이는 정도까지 Didn't you see? 한 번 더 Didn't you see? 한 번 더 Didn't you see? 너 보지 않았던 거냐? What it was standing on? 그것이 stand on 하게 되면 서다죠? 그것이 무엇 위에 섰는지 그것이 섰던 것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 위에 섰는지 너는 보지도 않은 거냐? 어디에 위에 서 있는지 너 보지도 않은 거냐? 라고 한 거죠. 응? 너 눈도 없었던 거야? 걔가 뭐 위에 서 있는지 너 보이지도 않았던 거니? 라고 한 거죠. Didn't you see what it was standing on? 해봐요. Didn't you see what it was standing on? 해봐요. 그렇죠. I wasn't looking at its feet. 하면 돼요. I wasn't looking at its feet. 하면 돼요. I wasn't looking at its feet. 한 번 더. I wasn't looking at its feet. 뭐래요? I wasn't looking at its
face 이렇게 했죠. 자, 뭐라고 하냐면 I was looking at his face. 그렇죠. 거의 fate 이렇게 했죠. 그냥 fit인데 fate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I was looking at his face 이렇게 했어요. I was looking at 나는 보진 않았어. It's fate. 다리는 발을 발조차는 보지도 않았어라고 한 거예요. I was looking at his face. 해봐요. I was looking at his face. 해봐요. 나는 발은 보지도 않았어. Head. 자, 요거 좀 어려워요. Head. 한번 돼요. Head. 한번 돼요. Head. 뭐래요? I was bit preoccupied at his head.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preoccupied라는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잘 안 들리는 걸 수 있어요. 여러분들 occupy 하게 되면 점령하다예요. occupied land 그러면 점령된 땅, 약간 식민지 같은 식민지배 당하는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preoccupied 하게 되면은요 뭔가에 사로잡힌 거예요. 사로잡힌 정신이 팔린 겁니다. 그래서 I was a bit preoccupied 무슨 말이에요? 나는 정신에 사로잡혔어 with his head 그것에 머리에 내 정신이 팔려 있어서 fit 발은 보지도 못했어라고 한 거죠. I was a bit preoccupied with his head. 해봐요. 한 번 더. I was a bit preoccupied with his head. 해봐요. 그렇죠. 그냥 머리에 정신 팔려서 다리는 보지 못했어. Or maybe you didn't notice. 한 번이요. Or maybe you didn't notice. 뭐래요? Or maybe you didn't notice. 뭐래요? Or maybe you didn't notice. 라고 그랬죠. 따라봐요. Notice. Notice 뭐예요? 알아차리죠? Oh, maybe you, or maybe you don't, you didn't notice. 아니면 너는 알아차리지도 못했다 보다 라고 한 거예요. Or maybe you didn't notice. 해봐요. Or maybe you didn't notice. 해봐요. There were three. 뭐래요? There were three. There were three. 뭐래요? There were three. 라고 그랬죠. There were three. 해봐요. 세 개였다고 라고 한 거죠. 너 알아차리 못했다고 세 개였다고. 머리가 세 개란 거죠. It was standing on a trap door, which means 하면 돼요? It was standing on a trap door. 하면 돼요? It was standing on a trap door. 하면 돼요? It was standing on a trap door. 뭐래요? It was standing on a trap door. 했어요. It was standing on a trap door. 자, trap door 하게 되면은요. 천장이나 바닥에 있는 작은 문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진 않아요. 다락방으로 들어가는 작은 문 같은 거 있죠? 혹은 밑으로 지하실로 들어가는 작은 문 있죠? 그걸 trap door이라고 해요. trap door. 원래 trap은 함정인데 여기서 trap이 함정문 이런 건 아니고 trap door 자체가 작은 문, 천장이나 바닥에 있는 작은 문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끼익 하고 여는 거 있죠? 그걸 trap door이라고 해요. 그래서 it was standing on a trap door 이렇게 했어요. 그거 아주 작은 문, 그 문 위에 서 있었다고 라고 한 겁니다. It was standing on a trap door. 해봐요. It was standing on a trap door. 해봐요. 그렇죠. 그 문 위에 서 있었다고. It wasn't there by accident. 해봐요. Which means it wasn't there by accident. 한 번 더. Which means it wasn't there by accident. 한 번 더. Which means it wasn't there by accident. 뭐래요? Which means it wasn't there by accident. 라고 했어요. Which means it wasn't there by accident. Which means 하게 되면은 앞에 있는 거를 받아주는 거죠. It was standing on a trap door. 그거 작은 문 위에 서 있었는데 which means 그 말은 이렇게 해석하면 참 쉬워요. Which means 그 말은 it wasn't there. 그것이 있었다는 거지. By accident. 우연이란 말이에요. 우연히 거기에 있다는 말은 아닌 거지. 여러분들 여기서 알면 되게 좋은 단어. By accident이에요. 우연히. 이해되시죠? 우연히. 그래서 그 거기에 있는 게 우연은 아니라는 거지. Which means it wasn't there by accident. 9번, 10번 한꺼번에 쭉 가볼게요. It was standing on a trap door, which means it wasn't there by accident. 해봐요. It was standing on a trap door, which means it wasn't there by accident. 해봐요. 자, 요거 한번 안 보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디 어디에 서다. 뭐예요? Stand on이죠. 작은 문, 위나 아래에 있는 작은 문은 뭐예요? Trap door. 그것은 작은 문 위에 서 있었어. 뭐예요? It was standing on a trap door.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which means 그것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야. 뭐예요? It wasn't there. 우연히 뭐예요? By accident. 그럼 한번 요거 9번 10번 듣고 한번 해볼게요. It was standing on a trap door. 여기까지 뭐래요? It was standing on a trap door. Which means it wasn't there by accident. 뭐예요? Which means it wasn't there by accident. 그렇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덩어리별로 영어의 덩어리별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는 거를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왜? 영어의 어순과 한국의 어순이 다르니까. 이해되십니까? It's guarding something. 한번 돼요? It's guarding something. 한번 더? It's guarding something. 뭐래요? It's guarding something이에요. Guard 하면 지키다죠? 그것은 뭔가를 지키고 있는 거야. It's guarding something. 해봐요. It's guarding something. 해봐요. It's
그렇죠. 뭔가를 지키고 있는 건데. Guarding something. 한번 돼요. Guarding something. 그래요. Guarding something. 뭘 지키고 있다고? Guarding something. 해봐요. Guarding something. 해봐요. 뭘 지키고 있다고? That's right. 뭐요? That's right. 그래요. That's right. 바로 맞아. That's right. 해봐요. That's right. 해봐요. 그렇지. Now, if you two don't mind. 제 되게 얄밉게 말해요. Now, if you two don't mind, I'm going to bed. 자, 14번, 15번 한번 써볼까요? 또 딕테이션 한번 해봐요. Now, if you two don't mind, I'm going to bed. Now, if you two don't mind, I'm going to bed. Now, if you two don't mind, I'm going to bed. Now, if you two don't mind, I'm going to bed. Now, if you two don't mind, I'm going to bed. 자, 요거 한번 써보십시오. 한번 써보세요. 제가 10초 드릴게요.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Now, if you two don't mind, I'm going to bed. 자, 한번 써보세요. 자, 다 썼나요, 혹시? 자, 참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요거 뭐라고 한 거냐, 한번 하는 건지 한번 같이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Now, if you two don't mind. 자, 여기까지 뭐래요? Now. If you two don't mind, I'm going to bed. 뭐래요? I'm going to bed. 뭐래요? I'm going to bed 라고 그랬어요. Now, 이제 if you two don't mind, 만약에 너네 둘이 don't mind, 자, 이거 신경 쓰지 않, 괜찮다면 이란 말이에요. mind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mind, 뭐 마음도 있지만 여기서 신경 쓰다란 말도 돼요. If you two don't mind, 너네 둘이 괜찮다면, 신경 쓰지 않는다면, 자, 그래서 if you don't mind, if you don't mind 되게 많이 했어요. If you don't mind, 괜찮으시다면 이라고 약간 좀 정중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괜찮다면 I'm going to bed. 무슨 말이에요? 자러 갈게 라고 한 거죠. 자러 갈게. I'm going to bed. 이해되시죠? 하면 돼요. Now, if you two don't mind, I'm going to bed. 해봐요. Now, if you two don't mind, I'm going to bed. 해봐요. 그렇죠. 자, 16번. Before either of you come up with another clever idea to get us killed. Or worse, expelled. 자, 되게 길게 말했지만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해보시죠. Before either of you come up with another clever idea to get, before either of you come up with another clever idea to get, before either of you come up with another clever idea to get. 한번 더요. Before either of you come up with another clever idea to get. 한번 더. Before either of you come up with another clever idea to get. 한번 더요. Before either of you come up with another clever idea to get. 자, 모르겠어요. Before either of you come up with the clever idea, come up with another clever idea. 그다음에 뭐래요? To get us killed. Or worse, expelled. 한번 돼요. Or worse, expelled. 뭐래요? Or worse, expelled. 라고 그랬어요. 자, 뭐라고 한 거냐면 되게 조금 무서운 말이에요. 14번부터 가게 되면은, 자, 만약에 너네 두 명이 괜찮다면 나 좀 자러 갈게. 언제 전에? Before, 언제 전에요? Either of you, 너네 중에 하나가요. 너네 중에 하나가 come up with, 생각하다거든요. Come up with, come up with. 근데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내다. Come up with another clever idea. 또 다른 아주 영리한 생각을, 영리한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하기 전에. To get us killed. 우리를 죽임당하게 할. Get killed니까. 우리를 죽임당하게 할 아주 그런 영리한 또 다른 생각을 하기 전에 나 자러 갈게. 근데 worse. 혹은 더 심하게. Worse는 그 더 나쁜이죠. Bad보다 더 나쁜 거예요. Worst가 제일 나쁜 거죠. Worst, 더 나쁜 거는 expelled예요. Expelled은 퇴학시키다거든요. Expelled니까 퇴학 당하다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야, 너는 괜찮다면 나 좀 자러 갈게. 너네 중에 하나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아주 그런 또 다른 영리한 생각을 하기 전에, 아니면 더 심하게 퇴학 당하는 거. 그러니까는 지금 이 Hermione, Hermione 아니에요. Hermione, Hermione의 이 생각에서는, 허마우니 입장에서는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더 심한 게 바로 뭐예요? Expelled, 퇴학당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생각하는 게, 더 무서운 게 퇴학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바로 그 말한 거죠. 한번 돼요. Before either of you come up with another clever idea to get us killed. 한번 돼요. Before either of you come up with another clever idea to get us killed. 해봐요. Before either of you come up with another clever idea to get us killed. 해봐요. Worse, expelled. 해봐요. Worse, expelled. 해봐요.
She needs to sort out her priorities. 자, 이것도 어려울 거예요. She needs to sort out her priorities. 근데 어렵지만, 우리한테는 어렵지만 이거는 누가 보는 거라고요? 이 영국에서 애기들이 보는 거예요. 애기들이. 애들이 보는 거란 말이에요. 애들이. 애들이 보는 전체 관람가니까 애들이 다 알아들을 만한 단어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배워야지. 이해되십니까? 우리 영어를 잘하고 싶으니까. She needs to sort out her priorities. 뭐라고 하냐면 She needs to sort out her priorities. 이렇게 했어요. 왜? 여기는 oral 사운드가 약간 다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그래서 She needs to sort out. Sort out 하게 되면요. 무슨 말이냐면 분류하다 혹은 선별하다라는 뜻이에요. Priority. Priority 뭐냐면 우선사항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녀는 선별할 필요가 있어. 그녀의 우선사항을.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쟤는 자기 우선사항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어. 왜 이 말을 했냐? Hermione 입장에서는 뭐라 그랬죠? 퇴학당하는 게 차라리 더 낫다. 죽는 거보다. 반대로 말했구나. 죽임을 당하는 게 더 무섭다라는 거.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퇴학당하는 게 더 무섭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원래는 죽임 당하는 게 제일 심한 거잖아요. 근데 Hermione 입장에서는 퇴학당하는 게 죽는 것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거다라고 하는 거죠. 퇴학당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는 이 Ron Weasley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She needs to sort out her priorities라고 한 거예요. 그녀는 그녀의 우선사항을 조금 정리하는 게, 선별하는 게 필요해라고 한 겁니다. 이거 이해된다. 2번 눌러봐요, 한번. 지금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이해된다 하면 2번 눌러봐요. 우선사항을 정리 못한 거잖아요. Ron Weasley 입장에서는. 그쵸? 한번 더 해볼게요. She needs to sort out her priorities. Well, she needs to sort out her priorities. 해봐요. 그렇죠. 그녀는 지금 우선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번 1번부터 쭉 한번 쉐도잉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레디, 준비. 쉐도잉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정확한 발음을 가지고 이번에는 또 What do they think they're doing?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정확한 발음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우리 선생님들 Ron Weasley, Harry Potter, Hermione 저들이 말하는 저 발음 자체가 정확한 발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거를 똑같이 따라하면서 억양도 똑같이 따라하면서 영어를 영어대로 발음 이게 계속해서 한국어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영어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갑니다. 시작! What do they think they're doing? Keeping a thing like that locked up in a skull. You don't use your eyes, do you? Didn't you see what it was standing on? I wasn't looking at its feet. I was a bit preoccupied with its head. Or maybe you didn't notice. There were three. It was standing on a trapdoor, which means it wasn't there by accident. It's guarding something. Guarding something? That's right. Now, if you two don't mind, I'm going to bed before either of you come up with another clever idea to get us killed. Or worse, expelled. She needs to sort out her priorities. 자, 계속 가볼게요. 드디어 이제 퀴디치가 아니에요. 퀴디치. 퀴디치를 드디어 배웁니다. 드디어! 퀴디치 is easy enough to understand. Each team has 7 players, 3 chasers, 2 beaters, 1 keeper and the seeker. That's you. There are 3 kinds of balls. This one's called the quaffle. Now the chasers handle the quaffle and try to put it through one of those 3 hoops. The keeper, that's me, defends the hoops. With me so far? I think so. What are those? You better take this. Careful now, it's coming back. Not bad, Potter. You'd make a fair beater. Uh-oh. What was that? Bludger. Nasty little buggers.
you, not a seeker. The only thing I want you to worry about is this, the golden snitch. I like this ball. Ah, you like it now? Just wait. It's wicked fast and damn near impossible to see. What do I do with it? You catch it before the other team seeker. You catch this, the game is over. You catch this, Potter, and we win. (웃음) 자, 여기까지예요. 오늘 자 한번 배워볼게요. 가운데 있는 문장을 좀 빼고요. 좀 배우기 쉬운, 배우기 되게 좋은 그 문장들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아, 이 남자 제가 볼 때마다 너무 잘생겨서 짜증나서 하고 싶지 않은데 잘생겼어요, 진짜. 좀 이따 봐봐요. 한번 해요. 머리야, Quidditch is easy enough to understand 라고 했어요. Quidditch는 is easy enough예요. 충분히, enough는 충분한이죠. easy는 쉬운이요. easy enough. enough is라고 하지 않고 is enough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 이해되시죠? 아주 충분히 쉬워. to understand. 뭐 하기가? 이해하기가 아주 충분히 쉬워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쉽다라고 한 거예요. Quidditch is easy enough to understand. 해봐요. Quidditch is easy enough to understand. 해봐요. Each team has seven players. 하면 돼요. Each team has seven players. 그래요. Each team has seven players. 각각의 팀이죠. Each team, 각각의 팀은 has seven players. 일곱 명의 플레이어들이 있어. 라고 한 겁니다. 근데 three chasers, two beaters, one keeper, and the seeker. 하면 돼요. Three chasers, two beaters. 여기까지 뭐래요? Three chasers, two beaters, one keeper, and the seeker. 뭐래요? One keeper and a seeker. 그렇죠. 자, 일곱 명이라는데 three chasers, 세 명의 체이서들이, 두 명의 비터들이, 한 명의 키퍼, 하나의 시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은 이 체이서는, 체이서가 뭐라고 우리나라 말로 되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체이서는 원래 이제 뭔가를 쫓는 거예요. 쫓는 거. 쫓는 사람들, 세 명의 쫓는 자들. 비터는 여기서 몰입꾼으로 되었죠. 몰입꾼. 키퍼는 아마 그냥 키퍼일 거예요. 그다음에 문지기죠. 시커는 찾는 사람, 수색꾼입니다. 이해되시죠? 아시는 사람, 저 체이서 빨리. 아, 분명 알 거야. 저 준님 아실 것 같은데. 체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죠? 체이서? 뭐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일곱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몰입꾼과 두 명의 몰입꾼, 세 명의 체이서, 한 명의 키퍼, 한 명의 시커. 이렇게 일곱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뭐래요? That's you. 그렇죠. That's you. 그거 바로 너지. 그거 바로 누구예요? Seeker. 추격군? 추격군 맞나? 추격군인가? 세 명의 추격군, 두 명의 몰입군, 한 명의 문지기, 한 명의 수색군. 그렇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몰입군에 대해서 뭐 이제 공에 대해서 뭐 쿼플인가? 그 공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 지나가고요. 이제 요 부분, 골든 스니치가 나오는 바로 요 부분 한번 배워볼게요. But you, not a seeker. 하면 돼요. But you, not a seeker. 한번 더. But you, not a seeker. 그래요. But you are a seeker. 이렇게 했죠. 그러나 너는 are a seeker. 뭐라 뭐예요? 너는 수색꾼이지 라고 한 거죠. 요거 한번 받아쓰기 한번 해봅니다. The only thing I want you to worry about is this. 하면 돼요. 요거 한번 받아쓰기 해봐요. The only thing I want you to worry about is this. 한번 더. The only thing I want you to worry about is this. 한번 더. The only thing I want you to worry about is this. 한번 더. The only thing I want you to worry about is this. The only thing I want you to worry about is this. The only thing I want you to worry about is this. 한번 더. The only thing I want you to worry about is this. 한번 더. The only thing I want you to worry about is this. 한번 더. The only thing I want you to worry about is this. 한번 더. The only thing I want you to worry about is this. 한번 더. The only thing I want you to worry about is this. 자, 5초 더 드릴게요.
자, 한번 같이 맞춰볼게요. 여기까지 버려요. The only thing I want you to worry about. 이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I want you to worry about. Worry about. 그렇죠,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냐면 worry about is this. Is this. Worry about이 worry about. Worry about. 그렇죠. 이게 좀 어려웠죠. 그랬을 것 같아. 다들 이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worry about. Worry about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영 English accent, British accent 같아서 좀 어려운 거야 이게. So the only thing, 유일한 것, I want you to worry about. 나는 유일한 것인데 네가 worry about, 걱정해야 되는, 네가 걱정하기를 원하는 것은 is this, 요거다 이거예요. 네가 유일하게 걱정해야 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요거야 이거죠. The only thing I want you to worry about is this. 해봐요. The only thing I want you to worry about is this. 해봐요. 이게 worry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것 같은데 다 지금 멘붕 온 거 아니죠 설마? The golden snitch. 뭐래요? The golden snitch. 그렇죠. 이런 말을 주죠. Like this ball. 하면 돼요? Like this ball. Like this ball. Like this ball. 뭐래요? Like this ball. 이렇게 하면 되죠. 나 이 공 좋은데? 괜찮은데? 마음에 드는데? 라고 한 겁니다. Like this ball. 해봐요. Like this ball. 해봐요. 공 괜찮은데? You like it now. 뭐래요? You like it now. You like it now. You like it now. You like it now. 약간 좀 영어 같지도 않게 말했죠. You like it now. 뭐래요? You like it now. 이렇게 말했어요. You like it now. 뭐라냐? You like it now. 이거예요. You like it now. 너 지금 그거를 좋아할 거야. 그것이 바로 뭐죠? Golden Snitch죠. 너 지금은 그거를 좋아할 거야. Just wait. 뭐래요? Just wait. Just wait. 뭐래요? Just wait. 기다려봐. It's wicked fast and damn near impossible to see. 하면 돼요? It's wicked fast. It's wicked fast and it's wicked fast and it's wicked fast. 여기까지 보래요. It's wicked fast. 그 다음에 and damn near impossible to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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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ossible to see는 들리죠? 근데 앞에 and damn near impossible to see. And damn near damn near. Damn near 이렇게 돼요. Damn near. Impossible to see. And damn near impossible to see. 뭐냐? Damn near impossible to see. Damn near impossible to see. 그럼 쭉 한번 들어볼게요. It's wicked fast and damn near impossible to see. 뭐래요? It's wicked fast and damn near impossible to see. 이렇게 말하세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wicked 하게 되면 아주 못된이란 말이에요. 혹은 아주 심한, 아주 죽여주는 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it's wicked fast. 이거 아주 빠르고, 아주 정말 못되게 빠르고, damn 뭐예요? 이런 빌어먹을 제기랄 이런 말이거든요. Damn near.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죠. Damn near impossible. near은 거의예요, 거의. 거의 impossible. 불가능하죠? 완전 거의 완전 불가능해. 뭐 하는 게? To see, 보는 것이. 그러니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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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고 아주 아주 보기 아주 어렵지 라고 한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It's wicked fast and damn near impossible to see. 해봐요. It's wicked fast and damn near impossible to see. 해봐요. 한번 더. It's wicked fast and damn near impossible to see. 해봐요. 그렇죠. What do I do with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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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What do I do with it? 내가 그것과 함께 무엇을 하면 돼?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뭐 하면 되는데 이거예요. 내가 뭐 하면 되는데 이거죠. 내가 뭐 하면 되는데 한 번 더. What do I do with it? 해봐요. What do I do with it? 해봐요. 야, 내가 뭐 하면 되는데 그럼? You catch it. 한번 돼요? You catch it. 뭐래요? You catch it. 잡는 거지. 그것을 잡는 거야. You catch it. 해봐요. You catch it. 해봐요. Before the other team seeker. 한번 더. Before the other team seeker. 한번 더. Before the other team seeker. 한번 더. Before the other team seeker. 뭐야? Before the other team seeker. 다른 팀의 seeker 수색꾼이 잡기 전에 네가 잡으면 되는 거지라고 한 겁니다. Before the other team seeker. 해봐요. Before the other team seeker. 해봐요. 그쵸? 다른 팀의 수색꾼이 잡기 전에 네가 잡으면 되는 거야. You catch this. The game is over. 한번 더요. You catch this. The game is over. 한번 더. You catch this. The game is over. 한번 더. You catch this. The game is over. 해봐요. You catch this. The game's over. 그렇죠. 네가 이걸 잡으면 게임은 끝나라고 한 거죠. You catch this. The game is over. 해봐요. You catch this. The game's over. 해봐요. 한번 더. You catch this. The game's over. 해봐요. 그렇죠. You catch this, Potter. 한번 더요. You catch this, Potter. 그래요. You catch this, Potter. 네가 이걸 잡는 거야, 포터. And we win. 그래요? And we win. And we win. And we win. 그래요, 마지막에? And we win. 그리고 우리가 이기는 거지. 라고 한 겁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쉐딩 한번 해볼게요. 19번부터 갑니다. 시작! Quidditch is easy enough to understand.
Each team has 7 players, 3 chasers, 2 beaters, 1 keeper, and the seeker. That's you. But you, not a seeker. The only thing I want you to worry about is this. The golden snitch. I like this ball. Ah, you like it now? Just wait. It's wicked fast and damn near impossible to see. What do I do with it? You catch it. Before the other team's seeker. You catch this, the game is over. You catch this, Potter. And we win. 그렇죠. 자. 단어 복습하고 오늘 맞춰보겠습니다. 단어 복습하고요.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아시는 대로 쓰시면 돼요. 자, 사로잡힌 혹은 정신이 팔려버린 뭐죠? 사로잡힌 정신이 팔려버린 사로잡힌 정신이 팔려버린 뭐였죠? preoccupied. preoccupied. 그럼 들어볼게요. I was a bit preoccupied with its head. 그렇죠. 나는 약간 사로잡혀 있었어. 뭐에? 그것의 머리에 사로잡혀 있었지. 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알아차리다 뭐죠? 알아차리다 뭐였죠? 알아차리다. notice였죠. notice. 들어봐요. Or maybe you didn't notice. 그렇죠. 아니면은 아마도 네가 알아차리지는 못했던 것 같구나 라고 했던 거죠. Or maybe you didn't notice 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천장이나 바닥에 있는 작은 문. 천장이나 바닥에 있는 작은 문 뭐라고 했죠? 천장이나 바닥에 있는 작은 문 뭐였죠? 그렇죠. Trap door. 한번 들어볼게요. It was standing on a trap door. 그래요. It was standing on a trap door. 그것은 서 있었어. 어디에? Trap door. 작은 문 위에 서 있었지라고 한 겁니다. 작은 문에 서 있었지. 자, 그다음에 우연히 뭐예요? By accident. 한번 들어볼게요. Which means it wasn't there by accident. 그래요. Which means it wasn't there by accident. 그렇죠. 그 말은 그것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야. 뭐에 우연히 거기에 있는 건 아니라고 라고 한 겁니다. 우연히 거기에 있는 건 아니라고 라고 했죠. 그 다음에 괜찮으시다면 뭐였죠? 괜찮으시다면 약간 좀 정중하게 말하는 거. 괜찮으시다면 if you don't mind. 근데 여기서는 니네 둘이 괜찮다면 이라고 했죠? If you two don't mind 라고 했어요. If you two don't mind. 한번 들어봐요. Now, if you two don't mind, I'm going to bed. 그렇죠? Now, if you two don't mind, I'm going to bed. 만약에, 만약에 나 지금 너네 둘이 괜찮다면 나 좀 자러 갈게 라고 한 겁니다. 자, 나 좀 자러 갈게. 자, 그 다음에 생각해내다. Think 말고요. 세 단어로 쓴 거. 생각해내다. 세 단어로 쓴 거 뭐였죠? 생각해내다. Come up with. Come up with. 그 다음에 영리한, 똑똑한. Clever. 한번 들어볼게요. Before either of you come up with another clever idea to get us killed. 그래요. Before either of you come up with another clever idea to get us killed. 라고 했어요. Before either of you, 너네 중에 하나가 come up with, 생각해내다. Another clever idea. 또 다른 아주 영리한 생각을 하기 전에 우리를 죽이게 할 그러한 또 다른 영리한 거를 생각해내기 전에 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퇴학시키다. expel. 그쵸? 근데 or worse, expelled. 더 나쁜 것은 expelled. 여기서는 퇴학 당하라죠? 퇴학을 당할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분류하다, 선별해내다 뭐예요? sort out. 그 다음에 우선사항 뭐죠? priority. 그쵸? 들어봐요. She needs to sort out her priorities. 그렇죠. 그녀는 선별할 필요가 있어. 그녀의 우선사항을 선별해낼 좀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왜 이 말을 했다고 그랬죠? 퇴학당하는 게 죽는 것보다 더 싫다라고 했으니까. 라고. 그러니까 우선사항을 조금, 좀 조정하는 게 필요해. 라고 한 거죠. 자, 마지막 단어입니다. 못된. 아주 심한. 아주 막 짓궂은. 그럼 뭐였죠?
못된, 아주 심한, 약간 짓궂은 뭐였죠? 뭐였어요? 그렇죠. Wicked. 들어봐요. It's wicked fast and damn near impossible to see. Well, it's wicked fast and damn near impossible to see. 이렇게 말했어요. It's wicked fast. 정말 아주 그냥 죽여주게 빠르고 정말 빌어먹게 거의 안 보이지? 라고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 해리포터 10번째까지 잘 마친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11번째로 돌아오기 전에 제가 다음 시간에 보기 전까지 요거 뒷부분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음에 별로 대단한 건 아니에요. 얘들 이렇게 날리는 거 슝슝슝슝 뭐 이거 되게 위기 되게 유명한 대사잖아요. 그쵸? 그쵸? Wingardium Leviosa. 이거 유명한 거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등등 뛰는 수업 같은 거 받는 거 이렇게 있고 이렇게 또 헤르마니가 또 잘해요 또. 그래서 거기까지 하면은 오늘 끝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요 다음 장면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이거는 바로 리핏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 Bye bye.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형용사 강의인데요. 우리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게릴라로 우리 유튜브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도 해드릴 건데 정형용사가 궁금하시면 이렇게 밑에 카페를 항상 남겨놔요. 거기 보시면 정형용사 신청 안내라고 이렇게 카페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정형용사가 어떤 건지 이렇게 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형용사 매주 토요일 밤에 10시에 이렇게 게릴라가 아니지. 매주 토요일 밤에 실시간 강의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지금 곳이 단톡방도 운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규반 학생 요거는 진행하기가 좀 어려워서 지금 아직 진행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 정규반은 월에 3만원. 으로 유료반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게릴라 강의를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제가 바로 또 올려드리고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혹시 있으세요? 올리기 전까지 있으면은 좀 알려주세요. 저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수업 들어줘서 고마워요.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재밌었나요? 괜찮았어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래요. 오케이. 다 올라왔고 질문 혹시 있어요? 궁금한 거? 유튜브가 구독자 빨리 9,000명이 되길 친구들은 바랍니다. 9,000명 일단 9,000명 가자. 그 다음에 이제 10,000명 가겠죠. 그래도 꾸준히 한 달에 한 5,600명씩 늘어요. 한 달에 한 두세 달 안에 10,000명이 될 것 같아. 하하하. 궁금한 사항 없죠? 그러면은 10초 안에 이제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요거 강의 괜찮았으면 여기 진코치 여기 보시면은요 실시간 강의 오프라인 강의 후기 그렇게 있거든요. 요거 남겨주시면은 진코치가 또 행복해하니까. 와서 또 이제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괜찮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선별해서 한 분 정도 요거 정형사 아니신 분들 중에 한 분 정도 한 분 제가 선별해서 제가 정형사 한 달 무료 이용권 제가 드릴게요. 한 분 오케이? 한 분 드릴게요. 바로 선별해서 한 분 드릴 겁니다. 후기 써주신 분들에 한해서 한 분 제가 드릴 거니까 이제 관심 있으면 한번 작성해 주시고 저희 이렇게 후기 부탁드릴게요. 알겠죠? 5초 뒤에 닫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